네, 올해 IPO 시장의 마지막 대여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 예측이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반 청약은 11월 8일에서 9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게 지난 4월 27일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심사 기한이 45 영업일인데 이게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이 기간이 넘어서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던 건데 중간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 BM의 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여서 이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오너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참 드문 경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인 건데요. 지난 8월에 대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오너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다가 9월 22일에 이제 심사를 승인을 했고 이제서야 이제 상장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지는 게 이 오너의 이 리스크 때문에 한참 더 걸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모하는 주식 수는 총 1,447만 6천 주이고요. 이게 전액 신주 발행입니다. 앞서 이제 서울보증보험은 전액 이제 9주 매출로 진행이 됐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00% 신주 발행으로 진행이 되고 희망 공모가 밴드는 36,200원에서 44,000원으로 이제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이 최대 3조 1,3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자 이동 회장의 지금 기소가 지금 복역 중인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어떻게 거래소 문턱은 넘어갔네요. 네, 이제 업계에서는 네. 이제 거래소가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금 재발하지 않도록 4대 그룹에 준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거래소 요구대로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회사 증권 신고서를 좀 살펴봐도 이렇게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로 2022년 초부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좀 갖춰서 운영하고 있고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송정원 부사장을 총괄 책임자로 이제 영입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 8월에는 이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가 직접 나서서 에코프로 그룹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각 자제와 이제 사전 통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현행법상 자사주 변동 시에 임원과 주요 주주들은 5일 이내에 이제 사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좀 이제 사전에 시장에 좀 보다 즉각적으로 공시를 하자고 밝힌 건데요. 이렇게 내부 통제를 좀 강화하고 시장과의 좀 신뢰를 높이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이제 거래소 문턱을 넘게 된 건데요. 수요일 예측 앞두고 보도국에서 조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도국에서 이제 기업 공개를 진행하는 기업들 중에 1조가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IPO 전문가 서베이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등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모주 투자자들 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그래서 이 공모가가 이제 적당한지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등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결론부터 조금 말하자면 이제 이미 기사에서도 좀 다뤘고 직설 방송에서도 다뤘는데 희망 공모가는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높다, 너무 높게 높다고 나왔습니까? 네, 몸값이 좀 높게 나왔다. 그렇지만 향후 기업의 실적이나 뭐 IPO 흥행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반반 정도가 나온 건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도 좀 확답을 못하는 상태고 눈치 싸움이 조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희망 공모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설문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적당하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최근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고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조금 크게 관심을 받았다가 요즘 최근에 좀 조정세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높은 응답을 기록한 이유를 보면은 2차 전지 대장주보다 높은 EV 에비타 배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처음에 이제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중이 높습니다. 이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 네. 그래서 이제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 방식을 활용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이게 과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WCP, SKI 테크놀로지 등도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몸값을 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반기 연 환산 기준 거래 배수가 67.5배가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76배였다가 한번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좀 낮춘 건데 낮췄음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뭐 WCP보다 좀 높았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는 이게 배수가 51.4배였고 WCP는 42.69배, SKI 테크놀로지는 48.1배였습니다. 이게 2차 전지 대장주라 할 수 있는 기업들보다 이 배수가 조금 높게 나와서 고평가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또 비교 기업 중에 양극재 기업들이 있는데 양극재 기업보다 배수가 높게 나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희망 공모가가 좀 적당하다고 본 이들은 글로벌 전구체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을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았고 2차 전지 업종 주가 전망이 좀 긍정적이다.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적절했다. 이거를 이제 다음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일단 자 가격은 좀 높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 흥행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자 실제로 점유율 확대를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또 회사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점유율 부분입니다. 네. 이제 글로벌 전구체 시장은 지금 중국이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워낙 정부 차원의 그 지원도 커서 이 점유율을 뺏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이 조달이 되고 원래 기술력은 본인들이 너무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까지 되면은 공장을 건설을 해서 생산 규모를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포항 CPM 1, 2 공장에서 연간 5만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3, 4 공장을 착공을 하고 2027년에는 생산 규모를 21만 톤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아, 지금보다 4배가 더 높아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 현실화가 되면은 2027년쯤에는 이제 회사는 글로벌 4위 기업이 되고요. 시장 점유율이 7.5%가 되는데 이게 중국을 제외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18.1%까지 이제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회사 측도 그렇고 이제 기대하는 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제 수혜를 좀 입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 법안에 따르면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등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이제 국가에서 채굴이나 가공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외국 우려 집단에서 채굴하거나 이제 가공한 광물이 일부라도 포함이 되면 2025년부터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게 외국 우려 집단 가이드라인이 올해 이제 결정이 날 예정인데 업계에선 이제 중국이 포함될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포함이 되면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구체는 사실상 미국 공급이 어려워지고 지금 뭐 글로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배제가 되면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공모가 고평가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자면 공모가가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이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혜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조금 이제 물론 지금 2차 전지주 종목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비교 기업들 주가가 어쨌든 이제 전보다는 많이 오르기도 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런저런 수혜도 기대되기 때문에 공모가가 좀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IRA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봤는데 자,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 나왔나요?
네, 이제 좀 이제 이것도 좀 엇갈렸는데요. 아, 다 엇갈리는군요. 네. 네. 이제 우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능력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2만 8천 톤 정도입니다. 글로벌 8위 수준인데요. 영업이 기준으로는 2019년에 흑자를 기록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6,652억 원 정도인데요.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엇갈렸는데 응답자 51.9%가 회사의 향후 실적이 부정적으로 전망된다고 이제 답을 했고 48.1%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인원수로 따지면 한두 명 차이라서 굉장히 근소한 차이인데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들은 미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적으로 테슬라의 실적이 조금 꺾였잖아요.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제 소재 업체의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고금리이기도 하고 미국에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IRA를 폐지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2차 전지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전망이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높게 나온 이유가 매출처가 에코프로비엠에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점을 들었는데 네. 이게 매출처 편중 관련된 이야기가 이 실적 전망, 긍정적인 전망의 이유로도 나오긴 했습니다. 실적 긍정적인 전망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는 에코프로비엠 등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어서 실적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회사의 매출처를 실제로 살펴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회사 측에서는 물론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긴 하지만 앞으로 외부 매출을 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 이제 좀 극적인 실적 성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이제 공장을 짓고 이게 공장이 바로 가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좀 성장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흥행 여부일 텐데 자, 뭐 또 다른 대어였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혜 예측이 잘 안 됐죠. 그래서 네, 이제 철회까지 한 상황인데 전망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좀 시장 참여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요 예측 면에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미참여하는 기관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워낙에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고 어쨌든 2차 전지 쪽 지금은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전망이 막 그렇게 어두운 건 아니기 때문에 수요 예측 측면에서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도 지금 좀 눈치를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흥행이 성공할 거다, 좀 실패할 거다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긍부정 응답이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흥행할 거라 보는 이들은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좀 낮은 그런 공모 구조를 좀 높게 평가를 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구체 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란 점을 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흥행을 실패할 것이라 본 이들은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조금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 얘기로는 확약을 뭐 6개월 이렇게 길게는 하지 않겠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하더라도 미확약으로 들어갈 거고 좀 리스크 관리는 수량 조절로 할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개인들의 수요나 좀 아주 작은 호재로도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서 이런 점을 기대하고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거라 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진짜 서울보증보험보다 좀 위험하고 좀 무서운 종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워낙 이런저런 변수가 좀 많아서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좀 흥행에 성공을 하면은 남은 이제 연말 IPO 시장에도 좀 활력이 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11월이 IPO 성수기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좀 처음에 첫 단추로 분위기를 잘 띄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